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나 건설 등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필요 서류에 추가적으로 정관 사본이나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 사업의 등록입니다. 가맹 사업의 등록은 크게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표준정보공개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지가 특별시일 경우엔 특별시장, 광역시일 경우엔 광역시장, 그 밖의 지역일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도 정보공개서와 동일하게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표준 가맹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나, 가맹계약서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과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별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맹점 예치기간의 준비입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 의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예치기간을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기간은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중한 곳을 지정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브랜드 디자인,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가맹점 교육, 가맹점 영업 지원, 통합 포스 시스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맹 사업의 성공 여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테리어, 물류 등 협력 업체의 확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협력 업체가 필요하며 해당 업체는 반드시 면허와 자격이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모집 방식 및 홍보 전략의 수립입니다. 가맹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타사와 차별된 전략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의 설립 절차가 완성됐다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